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야초 나라가 산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산들에 나왔는데 자, 이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빨갛게 이렇게 열매가 달려가지고 익기 시작합니다. 이게 뽕나무인데 이 뽕나무가 자, 잎은 이렇게 생겼고 자, 뒷면 이렇게 생겼고 열매는 이렇게 맺힙니다. 자, 뽕나무가 이제 아직 익기 직전에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뽕나무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아주 크고 이 주위에 이렇게 들녘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아마 저먼 곳에 아마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소리 소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다 양해하시고, 자, 오늘은 이 뽕나무에 대해서 아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뽕, 이거 익으면은 새까맣게 익어서 우리 따먹으면은 정말 달달았죠? 이 뽕나무의 효능들이 아주 다양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뽕나무는 기침 천식을 멈추게 해주고 당뇨에 아주 탁월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 익으면 우리가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이 뽕나무는 어린 잎은 아주 나물 무침으로도 아주 좋고 나무 잎을 어린 잎은 장아찌로 담아서 우리가 깻잎 무쳐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아주 별미 고급 아주 요리 식탁에 오르는 그런 별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아마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뽕나무는 차로도 아주 그렇게 좋죠. 한약명으로는 상백피라고 합니다. 뿌리 껍질을 사용하죠. 이 상백피에서 이 상자는 한자로 뽕나무 상자입니다. 왜 뽕나무라 했냐면은 이 열매를 많이 먹으면 아주 방귀가 자주 나온다 해서 뽕나무라고 합니다. 또 오디나무라고도 하고 성미는 맛은 달고 성질은 찹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과에 속하고 갈잎증키나무로서 전국 산들 평지에서 자라고 꽃은 한 4, 6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열매는 한 6, 7월경에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지금은 이 뽕나무 열매가 이제 막 푸르스름하니 지금은 좀 씁니다. 이게 익으면 아주 크무득하니 아주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어릴 때 따먹었죠? 이게 바로 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가 아주 기침을 멈추게 한다든가 또 당뇨에도 아주 그렇게 좋은 나무입니다. 또 진해 작용도 하고 해열 작용도 합니다. 또한 아주 다양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는 어린 잎을 갈아서 또 녹즙으로 마시기도 하고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또 잎을 삶아서 쌈채로 먹거나 나물 무침을 한다든가 장아찌를 만들어 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뽕잎이 정말 아주 좋은 나물인데 장아찌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게 우리 깻잎을 양념해가지고 생으로도 먹고 익으면 먹듯이 장아찌 담아서 먹죠. 이처럼 이 뽕잎이 향도 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장아찌 담아서 깻잎처럼 장아찌 담아서 먹으면 아주 별미입니다. 이 깻잎이 그렇게 향이 좋습니다. 또한 이 뽕나무 가지를 잘라서 뭐 백숙이라든가 우리 보신탕 요리할 때 넣으면은 잡냄새도 없애주고 또 향도 좋습니다.
또 익은 열매를 생으로 우리 먹기도 하죠. 즙을 짜서 마시기도 하고 또 열매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과일 술을 담가갖고 먹기도 하죠. 이처럼 이 뽕나무의 효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뽕나무 차, 뽕나무 차를 상심자차라고 하죠. 여기서 상자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한자로. 이 상심차는, 상심자차는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익기 시작하여 그 열매를 상심자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또 쪄서 말리기도 합니다. 또 말린 열매의 이 상심자를 30g을 물 500ml에 넣고 달여서 2번 내지 5번 정도 나누어 마십니다. 그처럼 이게 상심자차가 어디에 좋냐 하면은요, 신경쇠약, 또 불면증, 빈혈, 고혈압, 변비 등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설사를 하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상백피차라 하는 것은 봄이나 여름에 이 뿌리를 채취하여 겉껍질을 긁어내고 속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립니다. 이 말린 뿌리 껍질을 상백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자는 한자로 뽕나무 상자입니다. 이 상백피 30g을 물 600ml에 넣고 3번 내지 5번 끓인 후 뚜껑을 덮어서 잠시 뜸을 들인 후 3 내지 4번에 나누어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이 좀 뚱뚱하고 가래와 담이 많으며 혈압이 높고 소변량이 적거나 자주 몸이 붓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상엽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엽차는 필요할 때 수시로 채취하여 이 생잎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상엽차입니다. 상엽, 뽕나무 상자의 엽자는 잎사구 엽자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잎을 말합니다. 이 상엽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엽차는 뽕잎, 이 상엽을 꿀에 담가 충분히 적셔지게 합니다. 꿀이 밴 뽕잎 15g 정도를 물 600ml에 넣고 절반으로 양이 줄 때까지 달입니다. 이 달인 물을 하루 3회에 나누어 마십니다. 뽕잎과 오디를 반반씩 섞어 끓여 마시기도 하는데 이때 꿀 1 내지 2 숟가락씩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엽차는 이 당뇨병과 눈이 충혈되며 붓고 아픈 경우에 자주 마시면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뽕나무가 어린 잎은 나물도 하고 이 또 차로도 뽕나무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당뇨라든가 이런데 아주 특히 그렇게 아주 효능이 좋고 신경쇠약, 불면증, 빈혈, 고혈압, 변비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이 뽕나무가 그렇게 좋은 어린잎은 나물도 되지만은 좋은 약초가 됩니다. 오늘은 이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